기미패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물이에요. 네, 이렇게 진주 분말이 필요하고요. 2,000원대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미백 에센스를 준비해 주세요. 이게 좀 자극 없어서 쓰고 있고요. 네, 이렇게 타만 오일은 다이소에서 이렇게 넓은 밴드가 있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가 기미 사이즈에 딱 맞더라고요. 네, 이렇게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잡티, 기미, 검버섯까지도 말끔하게 없앨 수 있는 기미 패치, 잡티 패치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볼게요. 너무너무 간단해서 아마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효과는 진짜 괜찮아요. 저는 아직 눈에 띄는 기미나 검버섯은 없어서 엄마를 대상으로 엄마가 한번 해보셨어요. 한 2주 정도 지금 쓰셨는데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효과가 진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피부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노화, 그리고 자외선, 그리고 여타 다른 작은 요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미나 염증성 트러블로 인한 색소 침착이 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물론 방지하는 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생겨버린 거라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팁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정말 정말 저렴하고 간단하고 쉽게 우리가 그거를 완화할 수가 있어요. 준비물은 되게 간단해요. 진주 분말. 이게 몇천 원 안 해요. 저는 2천 얼마에 샀고요. 이것도 타만 오일, 그리고 미백 에센스. 네, 저는 피부가 예민해서 이거 쓰고 있고요. 짜잔,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다양한 사이즈의 이렇게 데일밴드? 요것만 있으면은 진짜 초간단하게 기미를 없앨 수 있는 기미 패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주가루는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미백을 위해서 썼던 가루예요. 이 진주가루를 유즙에 섞어 바르면은 검은 반점을 제거하고 얼굴을 윤기나게 하여 안색을 맑게 한다라는 그런 진짜 문헌이 있다고 해요. 또한 성질이 차고 독이 없어서 누구나 무난하게 바를 수가 있다고 해요.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세포 재생에도 탁월하고 또한 검은 반점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미백 효과에도 정말 탁월하다고 해서 옛 선조 때서부터 많이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안 써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타만 오일 굉장히 궁금들 하시잖아요. 요 타만 오일은 이렇게 네, 굉장히 초록색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점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잘 흘러내리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코코넛 버터나 시어 버터처럼 고체 상태는 아니지만 여타 다른 오일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찐득찐득해요.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찌든 냄새 같은 게 나서 이렇게 과히 향이 좋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당근씨 오일이나 티트리 오일도 염증에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향이 좋은 오일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기능성, 염증, 항염, 항박테리얼, 항균 작용을 하는 오일들의 공통점이 약간 좀 향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타만 오일은 항염, 항박테리얼, 항균 효과가 있고 진통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아니면 건선 피부,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 트러블 피부, 갈라진 피부, 심한 상처, 색소 침착, 검버섯, 기미, 주근깨 등등등 이렇게 많은 효과를 가진 아주 정말 아주 활용도 높은 그런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네, 요 정도 네, 미백 에센스를 요 정도 짜놓고요. 네, 좀 진주가루가 제 생각에는 조금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섞다 보면 잘 섞여요. 좀 더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제가 봤을 때는 에센스 2 그리고 진주가루 1 정도를 섞으시는 게 가장 쓰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연고 같아졌어요. 진주가루는 굉장히 파우더리해요. 그러니까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전혀 발랐을 때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화장품 같아요. 그래서 쓰시는 데는 아마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타마는 오일은 섞지 않을 거예요. 오일은 산패가 쉬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섞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피부에 다 붙이고 자면 나중에 아침에 뗄 때 보니까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부위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줄여주면 이렇게 네, 요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접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창고를 만들어주고요. 크림과 그리고 타만 오일을 이렇게 섞어요. 점도가 굉장히 네, 좀 저기에요. 진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 잡티 부분이 여기에요. 네, 이렇게 얘를 띡 그냥 언뜻이 이렇게 붙이면 그리고 주무시면 돼요. 뭐 그 바세린 패치 만들 때도 바세린 그 반창고를 만들었냐면 공기와의 접촉을 막고 또 이게 더 깊숙이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얼굴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심각한 부위만큼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그 미백 연고를 짠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네, 타만 오일을 뚝 오, 진짜 진하죠? 뚝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살살살살 하신 다음에 내 그 여기 이렇게 잡티 부위에 아이고 잡티 부위에 착 하고 이렇게 붙이면은 요게 이제 패치가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정말 나는 이거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타만 오일을 네 이렇게 타만 오일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부위 이렇게 그냥 네, 트러블이 올라올 것 같은 부위에 이렇게 네 그냥 바르시고 이렇게 밴드를 붙이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르시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어떤 피부 진정이 일어나면서 잡티가 조금은 옅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진짜 내가 정성을 조금 시간과 정성을 조금 이제 들여서 이런 식으로 검버섯이나 잡티 있는 부위에 이렇게 아예 그 패치를 만들어 붙이면요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네. 적어도 2주 한번 2주 정도만 써보세요. 제가 이거 기다렸어요. 이거 효과 보고 올리느라고 조금 네, 영상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안 보이면 아 그냥 다른 거 올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엄마도 저도 많이 효과가 좋아서 조금 올려보게 됐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보시려면 주무세요. 네,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잤어요. 그리고 꾸준히 이건 특별히 독이 없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진짜 뭐 그 기미 여부에 따라선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니까 효과가 확실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음 영상까지 매일매일 즐겁고 해피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